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의장을 맡고 있는 강동구 출신입니다. 양주룡 인사드립니다. 네. 정말 그 순오젤렌 개장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서울 장애인 복지관의 소식이 두 개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 복지관이 또 여기가 있고 두 번째로 최초로 순오젤렌도 여기서 시작을 했고 저는 강동구뿐만 아닌 25개의 복지관들 중에 많은 복지관이 서울시립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자랑스럽게 강동복지관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박준선 또 원장님을 의시한 관계자 여러분 또 복지 분야에 같이 관계를 두고 있던 여러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장애인 복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06명의 시의원 대표로서 줄곧 장애인들의 복지 향양은 일반인과 그 다음에 장애인과 같이 교감을 형성할 수 있고 청소년들도 같이 교감을 형성해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고 그분들 속에 같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애시설들이 갖춰져야 된다. 또 운동시설, 재활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순오젤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변 속에서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순오젤렌이 처음 출생제 시작이 됐지만은 이 시작이 서울시 전역에 퍼져서 모든 장애인들이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의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개발이 돼서 장애인 향 복지 향상에 또 장애인들 재활 활용에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서울특별시 복지 본부장이신 장경환 본부장도 오셨는데 오늘 또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서울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 또 서울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서로 맡아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오젤렌 개장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 복지본부장 장경환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동안에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박준성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축하와 더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우리 장애인 복지의 모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순오젤렌 마당 그런 그 복지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복지 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복지 현실이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의 선두에 섰다고 하지만 복지 측면에서 보면 중진국의 중간에도 있지 못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OECD 선진국들의 복지 지출의 한 중간 정도, 절반 정도밖에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이 복지 예산이 늘고 저희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전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하루속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순오젤렌 공간 마련을 축하드리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강동구청 복지교육국장 이종수입니다.
순을 떨린 마당 개장식을 축하드립니다. 이 개장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주신 박준성 관장님이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멀리서 이렇게 저희 복지관 시립 장애인 복지관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양준영 의장님 그리고 장경환 본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는 이해식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축하해 드려야 하나 오늘 지방 출장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와서 축하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순을 젤린이 우리 말로 하면은 심리 감각 자극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리 안정 감각 자극실. 그동안 97년도부터는 실내에서 운영하던 것을 2017년도 이번에 실외 한 마당으로 이렇게 꾸미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실내에서뿐만 아니고 실외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안전한 시설이 우리 장애인들이 실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자 구령에 맞춰서 커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커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